광주남 지역의 나머지 선거구 세 곳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으로 몸살을 앓았던 광산을의 경우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권은희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장원석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2.3%를 기록했고 광산을 전체 유권자 16만 명 가운데 불과 2만 천여 명만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결과가 일찌감치 예견된 데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전략 공천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선거운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보궐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호 후보가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이계호 당선자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의 경험을 살려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농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농촌의 근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각오입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신정훈 당선자는 중앙 무대에서 정치를 쇄신하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합하고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간신히 세석을 건지고 전체 판세에서 밀리면서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